명절인데도 집안에 침묵만이 흐르는 답답한 현실. 아이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. 이건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생공마이를 표현한 것 같아요. 애가 표현을 하기를 엄마 이 그림은 나무 뿌리도 없고 열매도 안 열고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익은 상태에 떨어지고 키도 안 커요. 항상 천국마을은 항상 이런 환경이라 매년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천국마을에서 추석날이에요. 얘는 아빠고 아빠 혼자 냄새 나서 TV 보고 있는 거고 얘는 미세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옷을 그거 밖에서 안 말리고 집 안에서 말리는 모습이고 아빠야가 밖에서 축구하고 싶은데 냄새 나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서 우울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휴대폰하고 놀고 있는 것이에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창문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이거는 그 등장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 부모로서는 마음이 좀 아프죠. 잠시라도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셔보면 얼마나 좋을까? 놀이터에는 아이들 웃음이 끊긴 지 오래, 풀만 수북합니다. 주거 환경의 악화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생곡마을 주민들.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주 대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만 돌고 있습니다. 충분하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주민을 참여시켜라. 요즘 주민 참여, 주민 자치 이런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때문에 함께 하면 된다. 그래서 고민은 함께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나눠라. 그 속에서 저는 해결이 나오는 거지 공무원들 몇몇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. 그래서 처음부터 해라.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할 거고 어디다가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.